5.18 북한 개입설 발언에도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논란 발언들이 추가로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수도권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더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7년 전 근로 일제 옹호 설화에 입사인 대전 조수연 후보는 광복회를 찾아 고개 숙였고 서울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같은 과거 발언이 잇따라 재조명되며 도마에 오른 장해찬 후보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철없는 글로 여러분께 남긴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도록. 공관위가 이들 거취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당 안팎 시선은 싸늘합니다. 합의 분별력이 없는 건지 참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엄중한 조치를 빨리 내려줘야 저는 당이 설지. 공관위 관계자는 명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론 눈치를 보고 진실 공방만 하기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며 늦어도 공식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21일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서울 중성동 을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선 공천을 받은 이해훈 후보가 직접 연루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